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월요일입니다. 캘리포니아 방문을 하겠습니다. 네, 어디 봅시다. 우리가 방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통계 차트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뭐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그 통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2월이나 3월 2021년 자세히 보면은 한 400명 정도 됐습니다. 400명의 그런 신규 확진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672명 한 50%가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뭐 600명, 700명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제가 전문적인 과학자는 아니지만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인디안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전염력이 빠르며 굉장히 강한 지금 세계 속으로 다 번전하고 있는데 50%가 올라갔습니다. 이때 4월, 5월, 6월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렇지 않고서는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직도 600, 700명 이렇게 확진자가 있군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한 400몇 명 그게 6월 6일 지금 오늘은 485 신규 확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556명 그 전에는 744명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며칠 동안 제가 뭐 다른 걸 좀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고 제가 무엇을 해서 도와주려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좀 시간을 좀 살 수 있도록 한국에 백신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두 백신을 받을 수 있게끔 빨리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진자들이 내려가고 그 아시아에 있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이며 뭐 이런 우리가 한국에서 패닉 그런 공포 상태가 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특히 삼성 텔레비전 중요해요. 그리고 삼성 핸드폰 당신 삼성 핸드폰 쓰세요? 아이폰 쓰세요? 아이폰이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좀 더 이 확진자들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에 제가 물론 개입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내일 뭐 이렇게 통계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다.
저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김치가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Okay, today the main topic is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니면 주제는 아, 선화상인의 법문이군요. 여기 함께 But before that, 그 전에 I want to point out something interference. that I don't think you 지금 갑자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헤드셋이랑 그냥 통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여러분은 여기 없죠? 그 템플 안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 이렇게 앞에 지키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두 명이. 보십시오. 루마운틴에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에게 절을 하십시오. 이 신사분에게. 아, 이렇게 비구 스님들께서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마치 보호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신다 그러면서 스님께 절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절은 아주 작죠. 스님들이 많이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비구니 스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구 스님은 좀 특정권이죠. 한국에 있든 베트남에 있든 말레이시아에 있든 남자들은 너무 똑똑해요. 더 이상 출가를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이제 비구는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스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난 이것을 원한다, 이걸 원한다, 이거를 주십시오, 저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국 스님이 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것, 그것에 그런 습관이 있죠. 그것이 동양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 한국 스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한국 비구니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년도 넘게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되셨죠. 대부분의 문화는 스님들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서비스를 해줍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조계종에서 제일 좋은 사찰, 큰 사찰, 그런데 비구니 스님은 저기 멀리 떨어진 조그만 사찰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temple, 그런데 우리 절에서는 제가 좀 이것을 좀 다른 이상한 다른 것 반복되는 저녁마다 반복되는 지금 열흘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비구들은 법문하는 동안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필요하다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구 스님께서 서서 도와드리는 거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올바릅니다. 만약 작년에 이렇게 했다면 소관으로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불평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는 피곤해. 그런데 내가 아직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손 드는 것을 보고 법문을 듣지 않고 사람들 손 대는 것만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희생을 한다는 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희생을 하고 배우는 그런 경험을 희생을 하고 어려운 그런 질문,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할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 remarkable 굉장히 놀랍습니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제가 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금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젊은 스님께서 비구께서 제가자들을 보고 제가자들이 뭐가 필요하든지 뭐 의자를 주든지 그러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밖에 먹지 않지만 뭐 제가자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자세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 공양이 굉장히 큰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상을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점심 공양이죠. 그때만 빼고는 마스터가 맨날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십니다. 마스터는 항상 행복하지가 않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 비구 스님께서 리더십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비구 스님께서 이렇게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뭐 비구니는 우리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죠. 불평하는 대신에 나는 왜 비구인가? 왜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러는 대신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제공하는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박수를 쳐주세요.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행동을 현기 스님님을 잠을 자고 있군요. Okay, so it's this is unrehearsed.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군요.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선화상인의 사찰 제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거기서 안 좋은 그런 태도를 배웠습니다. 제가 더 낫다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스님들보다 더 훨씬 더 낫다. 거기에 있는 스님들은 다른 스님들이 만불상성에 있을 때 다른 절에서 스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선취를 하고 불취를 하는지 배우러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5년 전에 사람들이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5시간, 6시간 그게 선취를 한 것입니다. 뭐 23시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선화상인께서 수준을 높이고 더 오랜 시간에 선취가 불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에 와서 만불상상에서 어떻게 선취가 불취를 하는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불상상에 있는 스님들은 나는 너희보다 더 낫다. 오시는 스님들보다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이게 또 보여줍니다. 그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안 좋은 그런 태도이죠. 이게 안 좋은 말인가요? 아 그렇다고요? 제가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쓰지 않겠다고 더러운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 죄송합니다. 후회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더럽지 않은 그런 말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훨씬 더 낫다. 우리는 훨씬 우수하다. 우리는 지식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정력이 훨씬 더 높다. 그 대부분의 스님들보다 여러분들이 사찰에 오고 싶으면 오세요. 우리를 보려면 보세요. 우리를 따라하려면 따라하세요. 앵무새나 원숭이처럼 그렇지만 당신이 어떻게 우리처럼 따라할 수 없는 것은 선정력입니다. 이것을 훔쳐갈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노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서 정토 그런 식 많은 정토 그 그룹이 있죠. 가끔가다 오시는 분인데 일요일 날 뭐 9시까지 있다가 또 다른 또 사찰에 갑니다. 그래서 이분을 노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셔요? 아 저기서 숨어 계시는구나. 차를 드렸냐? 알롱
노수님에게 티를 드렸냐? 티를 드렸냐? 그 티를 드려라. 노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네가 기회가 있을 때 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티를 드려라, 알롱아. 드려라. 나이 드신 스님께 드려라. 컵 있는 거. 너가 가지고 온 컵을 노수님에게 드려라. 아, 그래 그래. 뚜껑을 가져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차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명백하게. 선정력을 가짜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화상의 밑에서 배운 제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정력이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스님들보다 선정력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가 정당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보다 더 낫다. 너는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제가 절을 떠나고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좀 안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저희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희 제자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더라도 저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더 이상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그렇게 좋은 그런 단계에 더 나은 단계에 있는 사람부터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모든 것, 여러분들 아주 좋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만심, 오만심 몇 명만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는 것.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것. 개인적으로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게끔 제공할 수 있게끔 간첩 넘버 원 얘기해 보세요. 고인이 얘기합니다. 아주 좋다. 뛰어나다. 우리 쪽이 아니면 다른 쪽에 쪽에 있는 사람인가? 마스터 만불성성 굉장히 장식이 돼 있는 그런 곳인데 모두 어떤 사람도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찰은 장식이 잘 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능력,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여기 우리 사찰에 오는 것보다 그 사찰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내 생각엔 그 전통적인 그 스님들 훈련을 하는 것 그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는 것, 제가 좋아 멀리하는 것, 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통적인 생각. 그러면서 정통적으로 그 스님들은 뭐 어떤 행동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는지, 만약 제가 이렇게 하는 것, 제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면 이것이 잘못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하마에 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것입니다. 빨간색 스포츠카 그런 것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가서 수영하고. 저는 이것을 잘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함에 따라 선정력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저쪽에 있는 그 선은상인의 사찰에 있는 그런 스님들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굉장히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절이죠. 우리의 행동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출가한 이유가 제 자신을 서비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남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스님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왜 이렇게 출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자로 지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왜 어떤 사람들은 마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더 낫다, 더 우수하다.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돈을 주고 서비스를 해주고 그리고 뭐 옳은 말씀을 하고 뭐 가르침을 주고,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죠.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치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가르쳐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선화상인의 그 사찰 그리고 다른 사찰의 그 경험, 그것을 보고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 이거는 머니가 돈이 아니다, 이렇게 높은 뭐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제 생각에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번뇌, 제가자들의 번뇌에게 번뇌로부터 오염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자가 절에 와서 그들을 전염시키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염시키세요. 우리는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저한테는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앉고 사람들과 멀리 이렇게 있는 것, 그것은 소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 사람들은 그렇게 전염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백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둘째,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아, 기억이 없구나. 누가 여기서 기억력이 잃는 사람 누가 있는가? 너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 여자분, 와서 여기서 불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소승의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또 들었지요.
스님 가까이 갔을 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서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려고 했을 땐 어떻게 되냐면 그 스님이 어떤 뭐 천 같은 것을 확 풀고 그런 그 제가자가 그 천 위에다가 뭐 차든지 뭐 돈이든지 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스님께서 그거를 말면서 천을 맙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성에 있는 분은 꼭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들 그들은 정말 전염이 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자들로 인해서 제가자들의 번뇌로 인해서 성욕이든 뭐든지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는데 그러면서 경전을 외우는데 여러분의 성욕이며 탐진치를 다 우리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죠.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것을 말하자면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또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간다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진정한 마음으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좋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저한테 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자면 그 훈련 방법이 좀 다르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전염하는 것. 그리고 멀리서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또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서 면역성을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백신을 받고 싶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상을 받으려고. 네, Q&A 기다린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번역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논리를 따를 수 있게 멈추고 번역을 하십시오. 통역을 하십시오. 마스터. I'm kind of like at the old age, and then I have the chance to visit a lot of temples. 많은 사찰을 다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여기서 old age, 늙은 나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advanced, 좀 앞에 나간 그런 나이를 가지신 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old age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스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좀 제가 기분이 더 나아졌습니다. 나이 드신 분을 old age라고 그러니까 마스터께서 농담을 하시면서 advanced age,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 이런 식으로
통역을 하고 말을 하십니다. 번역을 합니다. 통역을 합니다. 제가 사찰에 가서 각각 사찰에서 어떻게 스님들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즉 어떻게 제가자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드물게 제가 사람들이 만나서 이슈가 없는 그런 만남이 그것은 정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을 더 합니다. 이것을 잡수세요. 이것을 드세요.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먹고 난 후에 지지금을 내야 된다는 것.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와서 막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고 난 후에 기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마스터께서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제가 말하자면 모든 사찰에 가서 꼭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절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좀 그 시골에 있는 그런 사찰에는 거기에 주지 스님이 무엇이든지 있든 간에 뭐 그 거기에 있는 밭에서 뭘 가지고 와서 만들고 오는 사람들과 다 나누고 그럴 때는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intimate, 굉장히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성의를 가진 마음으로 누가 성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지 또 누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찰에 갔을 때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거기에 있는 스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제가 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찰을 얘기하면 이런 생을 쌓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스터의 시스템 아래서 그리고 다른 그 도량과 마스터 밑에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사찰의 그런 시스템도 많이 봤죠.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마스터의 사찰에 왔을 때 도령에 왔을 때 마스터의 시스템 아래서 제가 방문을 할 때마다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것을 얘기했을 때 절에서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죠. 음식이며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이것이 뭐 먹는 거나 뭐 이런 것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마스터께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여기에 와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스터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얘기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마스터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실 것입니다. 싸우실 것입니다. 제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아상은 사자나 호랑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슷합니다. 호랑이나 사자 그렇게 우리가 뼈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감히 아무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에 걸렸는데 그렇지만 마스터께서 사자나 호랑이가 덤벼들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에 걸린 뼈를 빼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통역 안 해도 됩니다. 보세요. 저의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대우를 해주고 마스터의 법을 받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복을 쓰지 않고 모두 다 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뭐 아이디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이분. 지금 갑자기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또 여기서 농담을 하는구나. 여기서 뭐 농담하는 사람, 수수께끼 하는 사람, 수수께끼 말하는 사람.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을 다 쓰지 않는 것인가? 이것입니까?
저의 대답은 보통 사람들의 답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복은 돈과 같다. 마치 은행에 있는 그런 돈과 마찬가지다.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처럼 머니를 마구 모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머니를 이용해서 이 돈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열어서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번다. 그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제 옛날엔 생각했을 때 뭐 옛날 사람들이 생각처럼 복을 주지 않고 그냥 쥐고 있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것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유용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얻을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더 많은 복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사람들 얘기할 사람 있어요? 이분 뒤에 있는 분 스님들 어제 저녁에 누가 요구한다고 제가 비평했죠. 이 여자분을 놀렸습니다. 예불을 하는데 발 하나만 두 발을 짚고 서 있는 게 아니고 한 다리로만 서 있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고 싶은데 스님들도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다리 하나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스님들? 증거를 우리는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요가도 한다. 우리는 뭐 한 가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리로 서 계세요. 선을 하면서 서 있으면서 선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산호세에 있는 사람 거기에 있습니까? 리? 아, 데릭이 두이를 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두이, 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굉장히 오리지널이죠. 두이 듣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서 있을 때 예배를 하든지 지금 하시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순간마다 그것이 선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서 있는 선을 선 수행을 하는 것 거기에 서 있으면서 발을 움직이지 않는 것 두위는 그저 발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위가 서 있을 때 예배를 했을 때 발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하는 것 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아주 적은 동작만 하는 것 왜 그러는가 말하자면 그 뭐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때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장엄하게 거기에 서 있는 신사분들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졸지 마세요.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인식하는 것, 마음이 깨어있는 것,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고요하면서 몸을 컨트롤하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서서 하는 명상입니다. 일을 하면서. 비구니 스님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비구께서 훈련을 다 끝내시고 그때 비구니 스님이 훈련을 받을 차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요가하시는 여자분 얘기해 보세요. 마스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다리로 서 있으면 저의 에너지, 움직이 달라지면서 제가 외우는 것을 더 잘합니다. 특히 능엄주. 한 다리로 서 있으면 능엄주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다리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그래, 너한테 그렇게 잘 된다면 상관없다. 선을 네 맘대로 해라. 너는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 너 맘대로 해라. 내 맘대로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절에 갔을 때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분 주지 스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이분께서 주지께서 이렇게 합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중에 그 태국 스님 그 얘기했던 그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합장을 했을 때 엄지를 이렇게 왼쪽 엄지를 밑에다 놓고 오른쪽 엄지를 왼쪽 엄지 위에 놓는다. 그럼 에너지가 더 활동적입니다. 그것이 트릭입니다. 그러면서 더 에너지가 확 차고 나올 수 있게 보통 불교에서 가리키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확 차고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태국 스님은 4년 반 동안 태국 스님께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드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런 것에 집착을 하죠. 무엇에 집착을 합니까? 음과 양 에너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더 증가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이 머리 안에 여러분이 집착을 만듭니다. 나는 에너지에 집착을 한다. 나는 인과 양의 음과 양의 집착을 한다. 나는 이런 기술에 집착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 4년 반 동안 여기서 트릭이라고 하는데 트릭이 이렇게 말하자면 뭐 속임수 어떻게 작은 기술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4년 반 동안 그렇게 하시고 이분은 제가 3이었죠. 4년 반 동안 근데 이 비구 스님께서는 15년 동안 있었는데 제 제자들이 이 비구 스님보다 비구 스님의 선정력을 능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제자들에게 저는 음과 양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싸구려 속임수를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속임수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속임수에 집착을 할 것입니다. 아주 매운 고추 먹을 때만 빼고요. 마스터 감사합니다. 금림사에서 질문한 것
제가 안드레하고 조셉하고 투자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터 생일날. 오, 투자? 투자하는 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조셉, 기억을 하면 내가 100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그랬지? 안드레아는 100불에 2%를 넣으면 1년에 266일, 그래서 곱하면 2%를 매일 전에 매일 더해주면 19,000불이 됩니다. 또 그렇게 계속하면 그 다음 해 3,500만 불이 됩니다. 100만 불에 그런 복을 지었죠. 그러면서 또 100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투자를 하십시오. 만약에 정토에 가려면 식업이 걸린다면 나중에는 정토에 가기 위해서 일조가 필요합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 JMT. 줄 마운틴 템플. 보선사에서 질문이 있구나. Hello. Yes. My sister who don't take shower. Yes. 스님께서 샤워를 해도 됩니까? 아우. 이 태국 스님 샤워 안 하는 태국 스님 말씀하십니까? 네. That's the question. 그게 질문이냐? 샤. Yes. 똑같은 그 스님을 말씀하십니까? 목욕 안 하는 그 스님? 이분 산호세에서 말씀하시는 이분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쓰시는군요. 적어도 이게 세 번째 이분이 물어봤습니다. 뭐 음식이며 무료 음식이며 뭐 이런 관심이며 뭐 이런 것을 제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한 그런 가격이 있겠죠. 아무것도 무료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 저리서 먹고 있는 이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뭐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음식을 우리에게 기부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현통 스님이 직접 본인의 돈을 쓰고 뭐 현통 스님의 친구 가족들이 이렇게 기부를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통 스님이 아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기부를 하고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루마우틴 템플에서 제가 제 돈을 쓰면서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선화상인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화상인께서 제가들이 오면 그들은 먹는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준다. 그래서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만족을 하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선화상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스터가 하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하고 또 따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똑똑하신 분, 가장 지혜가 있으신 분,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이해할 때까지 왜 이런 방법으로 하는지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그것보다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의 스타일이고 저는 그렇게 배웁니다. 최고의 그 사람부터 배우고 그것을 배우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음식은 제 생각에는 맛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오죠. 재료를 가지고 오고 우리를 위해서 또 음식을 만듭니다. 간첩 넘버 원 이분이 오셨을 때 저는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즐겁게 점심 공양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공양간에서 매니저였습니다. 이분이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을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뭐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음식을 만든다.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게끔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뭐 여기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자. 그래서 지금 공양간에서 매니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이 음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함에서 온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다, 승가에 기부를 하고 싶다,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복을 쌓을 것이다. 양쪽에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 절의 주지로부터 생각으로서 이게 무료인데 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돈을 내라고 요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돈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받은 무료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음식에 아주 적은 돈을 씁니다. 저의 그 물론 가까운 제자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죠. 점점 그들의 돈을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을 사야 됩니다. 물론 저는 자유롭게 걱정하지 않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선한 마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음식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선한 마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내기를 원합니다. 간첩 넘버 원이 또 얘기를 합니다. 네. 마스터, 제가 공양간에서 도와주었을 때 마스터의 복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음식을 주고 그 기부를 너무 많이 해서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터께서 많은 복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양간에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재료를 저는 그냥 요리했습니다. 저는 아주 드물게 더 많은 음식을 사려고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공연관에서 일하는 것 그 자체 돈을 많이 쓰지 아주 극소의 돈을 썼습니다. 많은 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공연관에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YouTube question. 유튜브에 또 질문이 있군요. Diego asked. Diego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부하는 마음, 그리고 무언가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하는 것, 그것이 탐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겠구나. 또 다른 사람 있습니까? Yes, the fasting person. 단식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Are you hungry? 배고프냐? Not yet. 아직 아니라고? 마스터, 저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이 사찰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집에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은 음식이 있으면 또 집에 가져갑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남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지 않으면 남은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현통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제가 봤는데 남은 음식이 있으면 현통 스님께서 다음 날에 다 잡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통 스님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인이 옳지 않습니다. 고인이 얘기하는데 저의 복이라고 그랬는데 저의 복이 아닙니다. 전 기억합니다. 2012년, 2013년에 우리가 문제를 직면 비구니 스님이 좋지 않은 얘기를 퍼뜨려서 우리가 큰 문제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더 이상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먹을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인이 그때 계속 왔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밖에 없었는데 음식을 사서 이 주말에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뭐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먹을 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는데 여기 이 구석에 있는 그 오렌지 나무가 뭐죠? 컴콧? 로콧. 로콧. 로콧이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지만 여름에 나가서 몇 개를 따서 점심에 과일로 먹었습니다. 굉장히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복이 많다, 뭐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에 대한 복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순 스님 있었습니다. 현계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때 출가를 하셨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출가를 하셨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명이 있었는데 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세 명은 가끔가다 현계 스님이
부모님들이 뭐 녹색 파우더를 줬습니다. 형제스님의 부모님들이. 저도 기억합니다. 음식이었어요. 뭐 녹색 같은 걸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녹색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스님이 무슨 얼은 블루베리를 무슨 쉐이크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쉐이크를 그 후로 전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세 명 음식에 대한 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그랬나? 2년 반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그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더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현인 스님? Yes, Master. It was me, Venerable Xianxin. 현신, 현인 스님. Three of us. Oh, Ahong. Yes. Ahong. 홍 이랬습니다. 그 새로 이렇게 사람들이 스님들이 오시면서 홍, 현인, 현신 스님이 이렇게 출가를 하고 난 후에 많은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고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주말에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어쨌든 간에 음식의 복은 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현인 스님, 홍, 현신 스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음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음식을 얘기하는데 김치 여자분 어디 계세요? 한국에 있는 김치 여자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김치가 먹고 싶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음식에 대한 복이 없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분, 산호세에 있는 여자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복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마스터로부터 다 가지고 옵니다. 마스터의 그 친절함, 물론 그것이 저의 그 복을 쓰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배운 것이에요. 중국 절에 갔을 때, 베트남 절에 갔을 때, 한국 절에도 그렇습니까? 스님. 스님. 그렇게 가르칩니까? 제자들에게? 원택 스님. 선정해서 나오고 무엇인가 얘기해 보세요. 그 음식을 먹고 어떤 뭐 돈을 내야 된다? 복을 다 써버린다 이런 지금 다시 한번 물어봐 다시 한번 다 퀘스천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한국 제자들에게 기부를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까? 한국 제자들에게 기부를 하라고 시킵니까? 갑자기 영어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음식을 얘기했을 때는 네 먹고 싶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영어를 못한다 그러는구나. 생각해봐라. 아나 얘기해봐라. 거기 계속 기다려요.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얘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가족들 이 영적인 남자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만났는데 제가 거기에 간 이유는 제 딸 화요일에는 무슨 음악으로 뭘 하는 게 있는데 나이 드신 분, 그 퇴직한 분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가서 감사함을 보여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과외 수업을 해주는데 저희 남편이 별로 믿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서비스가 끝나고 난 후에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밖에 나오고 있는데 뭐 수박이며 차며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사비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혼자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기부를 했습니다. 일요일만 오면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이렇게 뭐 마실 것을 가지러 갔습니다. 내 두 딸에게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났습니다. 나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마스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 무서운 여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우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분을 봤을 때.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점심 공양을 해준다고 그래서 좀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뭐 점심 먹고 싶지 않다. 너무 많이 먹을 건가?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경험이었는데 또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을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 마운틴 템플은 사찰보다도 집같이 보였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요리를 하고 공양가는 굉장히 고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그 경험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배려를 해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마스터.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 저는 점점 더 창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 갔던 그 장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괜찮다. 우리는 그들을 해주고 싶지 않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초록색 마스크 드신 분 얘기해 보세요. 초록색 마이크 드신 분 얘기해 보세요. I asked the question. I asked her what the question is about.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n Korea, we don't really talk to the lay people directly that way. 하지만 그 대화 속에 의도적으로 표현을 갖다 하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 However, I often saw that people
when they have a communication, there's a subtle hint. 아주 좋습니다. Okay.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두 곳을 보십시오. 하나는 공양간이고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그 곳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거기에 지혜의 말이 있구나. 계속 얘기해봐라. 그것뿐입니다. Well, remember, again, 네, 기억하세요. Topic of 우리가 이렇게 음식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는 한 나 조금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냐? 배고프지 않냐? 기억하, 여러분, 뭐 천재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마스터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제공해야 된다. 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을 음식을 기부하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친절함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친절함을 봤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전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친절함을 나눠주신 것 자주 사람들이 사찰에 와서 이렇게 공양간에 가서 먹습니다.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잡수세요? 뭘 기부를 한 거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세요. 저도 이 아름다운 것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제스처인가, 행동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 제가 이것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주면서 돈을 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오리지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분이 걱정을 합니다. 이 복을 다 쓰고 있다. 다 쓸까 봐 걱정을 했는데 저도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중국 사찰, 선화상인의 사찰 이 여기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자들에게 그들이 먹을 때는 기부를 해야 된다. 뭐 사찰을 이용하면 기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복을 쓰지 않게끔 그렇게 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중국 그 정통적 일반적인 그런 대만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즐깁니다. 이렇게 친절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친절함을 보는 것, 이렇게 절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돈을 그 친절함을 위해서 친절함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은 좋지 않은 그런 맛을 내게 합니다. 제가 음식을 즐거워하면서 먹는데 즐겁게 먹는 음식에다가 여기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맛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특별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이 완전하고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서비스가 안 좋으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절에 왔는데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뭐 사람들을 이용한다. 한 일부리라도 뭐 아끼려고 그러고 하고 뭐 은행에 낼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케이스면 이렇게 사찰을 여는 그런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면에 이런 정신, 선한 상인의 이 정신, 그저 잃는 것, 무엇을 하고 잃는 것, 그 정신, 사람들이 법을 배우게 놔둔다 그러면서 잃는다, 잃는 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선화상인 법의 정신입니다. 저는 더 많은 잃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뭐 더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요. 뭐 이거 돈을 뭐 밸런스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돈이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장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는 좋습니다. 말이 됩니다. 결국 저의 제자들, 저의 그 스님들이 사람들한테서 돈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냐?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이곳이 더 즐거운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 여자분께서, 산호세 있는 여자분이 물어본 것처럼 많은 곳에 갔습니다. 많은 도량에 갔습니다. 선화상인에 있는 그 사찰에도 갔습니다. 거기에 제가 3위로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비구가 돼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자유롭다. 우리는 나눈다. 우리가 뭘 얻겠다고 생각하는 대신, 뭐 혜택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 대신, 그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제가 선화상이로부터 배운 것,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무료로 기부를 하고 이런 정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인생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는 없습니다. 이 여자분이 맞습니다. 무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는다면 누가 잃는 것입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저라면 걱정을 하겠죠. 제가 모든 이런 혜택 무료로 주는 것을 다 쓰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복을 잃는 것이죠. 그러게 그것이 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에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희 복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저의 복은 복을 쓰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 친절함을 즐기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을 경험하시는 것. 이 뜻이 무엇이냐면 100% 여러분들이 잃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있으시면서 이렇게 잡수시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드시면서 이용하시면서 100% 잃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을 잃지 않습니다. 저희 그 이분이 제가자였을 때, 저희 출가자 중에 제가자였을 때 돈을 많이 나가는 돈이 많고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제가자가 절에 와서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왔습니다. 터지기 직전. 그런데 이분이 또 고인처럼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먹어라, 집에 가져가라, 싸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습니다. 아직도 이분이 있습니다. 이제 출가를 했죠, 이분이.
이 친절함, 이 마음속에서 오는 이 선함, 여러분들 뭐 일전 이전 이렇게 적은 것에 일전을 잃는다, 뭐 이전을 잃는다 그런 것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 작은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면 5불짜리, 10불짜리, 8불짜리 뭐 이런 거, 5불 뭐 이런 거 그거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는 여러분과 나눕니다. 지금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을 잃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해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그 아름다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선함을 이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목적은 여러분들이 진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복이 줄어들게 한다면 그런 무료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복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제가 발등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걱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그 정토 그룹의 그 나이 드신 그분 여기 오시는 그 남자분 가끔가다 이분이 공양을 하고 뭐 9시 반, 10시 그 사람 사찰로 돌아갑니다. 이분은 그렇게 그리고 그 3매 단계에 계속 정지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계속 작년부터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찰이 다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선에서 사선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삼선에서 사선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돌파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남자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빨리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Q&A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과 답, 금림사에서 물어보신 것, 당신의 복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스터, 저의 질문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음식을 먹는 것,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 다른 사람의 선함을 받는 것. 두 번째 부분은 스님의 법,
이게 쓴 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써서 의심을 하고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복을 잃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제가 알아차렸는데 굉장히 좋은 것, 저의 그 안경이 보라색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이렇게 색이 있는 그런 안경을 쓰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파랑색 빛 렌즈입니다. 이렇게 어떤 앵글로 보면, 어느 쪽으로 보면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고, 어떨 땐 이렇게 그냥 아무 색깔이 없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지도를 얘기했는데 저는 지도를 그렇게 잘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 이렇게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겠는데, 이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분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지도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 알려진 그런 스승으로부터, 성공한 스승으로부터 그런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스타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의심을 했지요. 수년 동안 진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느린 진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림사에서 이 성문 사가에 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시, 걱정할, 지도하는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줄 때 그것은 선지식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것은, 특히 요가하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해요. 지도를 따라서 해요. 결국 당신이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손가락 얘기했잖아요. 이 속임수, 엄지를 누르고 하는 것, 거기에서 고정하게 됩니다. 이 음과 양, 이것에 집착됩니다. 에너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아무도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리 하나로 서 있는 것, 제가 놀렸는데, 왜냐면 선정에 들어가기가, 두 다리로 서 있을 때 선정에 들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왜냐면 한 다리로 있으면 에너지가 더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 단계에 있는 그 집착에 고정될 것입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줍니다.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당신의 삼매는 증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올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배운다는 것. 지도는 여러분들 그냥 가져라. 갖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 여자분, 산호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단계에 올라가야지 어떤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끔, 그런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젊은 스님이다.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 어떤 단계까지 올리고 거기서 저는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에서 수년 동안
고정돼 있었습니다. 금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지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 좀 진짜 법을 배웁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오른쪽 엄지를 왼쪽 엄지 위에 놓습니다. 그래, 이게 말이 된다. 물론 여러분 조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깅.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에너지가 증가됩니다. 굉장히 낮은 단계의 방법의 그런 에너지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난 후에는 바로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에너지를 올리려고 합니까?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뛴다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경찰 여자분 얘기해 보세요. Question about shaker. 질문이 있습니다. That also decrease the energy and slow down. 그게 또 에너지를 감소시킵니까? 움직이는 사람들, 앉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것이 또 수행의 진전을 느리게 합니까? 아니다, 좋은 것이다. 내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너는 흔들린다. 미친 사람처럼.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요? 그 다음 노수님, 아직도 살아계신 이분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ăn thì anh kêu thầy là cũng lên cũng kịp rồi. Thì con pha cái nước trà nó quá nóng thì bỏ vô thì con ngồi đó con lấy chắc đủ 5 phút rồi lên kêu ông đi. Thì coi đồng hồ là con quay con nhập định tiếng con không biết. Cái tay vẫn cầm cái ly trà không có rớt. Thì bữa đó tới 5 giờ hai anh em mới lên đụng chú buổi sáng. Thì trưa đó thầy mới nói là như vậy là con nhập định. Từ đó về sau con càng ngày con tin cái lời chỉ dẫn của thầy rồi biểu sao đồng lễ cho tới ngày hôm nay. Xin hết. Master,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2011년, 2012년 저는 제가자였습니다. 제가 불칠과 불칠을 참가했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나고 우리는 명상을 하고 마스터와 함께 명상을 합니다. 하루는 마스터께서 바쁘셨습니다. 오늘은 이 비구니 스님과 함께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마스터와 같이 앉는 것과 비구니 스님과 앉는 것과 제가 30년 넘게 명상을 배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왜 다른 점을 느꼈는지 이 비구니 스님과 같이 앉았을 때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하는데 그 비구니 스님께서 속이려고 하는 것 굉장히 돈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스님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과 같이 앉는 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함께 앉았을 땐 더 나았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제가 강제 수행소에 있을 때 저는 어떻게 명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서 그런 척 했습니다. 제가 다리를 틀고 앉았을 때 제 몸이 사라지는 것을 5분 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명상은 정말 경이롭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또 더 잘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스터를 찾고 마스터를 따라와 마스터와 함께 명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에 불칠이며 선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제가 모든 그 베케이션 그 날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마스터와 함께 선출과 불출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제가 출가자가 돼서 마스터 밑에서 계속 배울 수 있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 마스터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 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현은 스님 지금 한국에 있는 보선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했어요. 보선사에 있는 사람에게 다 깨웠어요. 오, 현은 스님이 이렇게 법을 얘기하신다. 얘기하세요. 그거냐? I really like to be here. But you're coming back. You're going back, right? 근데 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농담이다, 농담. Really? 정말이냐? Why do you like it here? 왜 이렇게 좋냐? 보선사에는 너에게 잘 해주지 않냐? 제가 잘하겠습니다. I'll be a better person. I'll do better. Okay. 그래. I hope she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점점 깨달으려면은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한다. 보산사에 있는 사람 보고 싶지 않니? 이를 빼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렵네요. 아, I still like it here. Okay. How about the other one? 다른 분 얘기해 보세요. 주미 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봐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냐? 남편에게 좀 좋은 말을 해라. So my husband is doing chanchi at Jewel Mountain Temple. He is. Wow. 아 그렇구나. 와. Only on the weekends. He's happy. Look how happy he is. He's jumping up. 남편이 막 펄쩍펄쩍 뛰는구나. Oh, master. Yeah, look at that. Hey. 봐라. Master. Husband, huh? 너희 남편이냐? 이분이 I cannot see him, but he's doing the chanchi during the weekends. But he's here. 여기 있는 것 같다. 여기 있지 않냐? Anyway. 어쨌든 간에. And Master, I'm doing chanchi at Lu Mountain Temple. 계속 말씀하세요. I'm joining her. I have nothing to say. Husband? 남편 보고 싶지 않아요? These Koreans, 네. 아, 이 한국 사람들. 아주 놀고 없었습니다. I don't have any room to really think about it. So. Husband, don't worry. 남편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부인한테. Well, we're glad to have you. Okay. 이렇게 오셔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